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에 관련된 사설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중장년층 일자리 늘리는 게 자영업 근본 대책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그 자영업자 비율이 한국이 25.4%고 미국은 6.3%, 일본은 10.4%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한국경제신문은 경직화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고 각종 규제를 풀어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노동시장 유연화가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저임금 상태로 전락함으로써 결국 자영업으로 이제 가게 되거나 특히 이 조기퇴직, 명예퇴직,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으로 결국 자영업으로 40대, 50대 부터 자영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자영업자를 늘려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자영업자 수를 줄이는 방법은 노동시간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 증대를 시켜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말하자면 분배 정책을 써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자영업자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혁신보다 실패하는 절차가 더 편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재용 소카 대표가 20일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을 사임하면서 한 말을 이제 소개하고 있네요. 혁신성장이 기득권의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무원의 편의주의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득권을 얘기하는데 특히 그 카풀 관련해서 택시업계 반발과 관련해서 기득권 이기주의, 물론 이 택시업계라고 하는 기득권 이기주의와 기득권과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는 사실은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걸 다 몰아서 기득권 이기주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그게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문제는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조세 부담률과 복지 수준인데, 이걸 뭐 정치권이 어떤 복지 정책을 편다고 해서 정치권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판단하고요.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해서 혁신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만으로 이걸 계속적으로 과대포장하고 있는데, 혁신의 핵심은 기술 혁신과 경영 혁신이다. 저는 뭐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기업의 R&D 투자를 늘려야 하고 또 경영 혁신을 위해서 우리나라 재벌 구조를 해체시켜 나가는 뭐 정부가 재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굉장히 미진한 그것도 재벌 개혁 속도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재벌 개혁은 지금 물 건너간 상태인데 여전히 이 재벌 해체를 통한 해체 준하는 경영 혁신을 가져갈 때만이 현재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이 굉장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은 현 정부에서 몸집 불린 민노총 위세보다 책임의식 보여라 제목의 사설에서 현재 84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한국노총 87만 명에 지금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을 세 가지로 비판하고 있는데 첫째 집단이기주의, 둘째 폭력과 사법 무시, 셋째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를 외면하고 있는 이세 가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 조합원이 주로 많이 증가한 것은 대부분 비정규직에서 증가했습니다. 최근 태안화력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보듯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위험에 내몰린 열악한 노동 조건,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기업 학살, 국가와 자본의 노동자 학살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요구하는 민주노총을 대신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걸 집단 이기주의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뭐 노사 간에 이런 그 우발적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과 권력의 구조적인 폭력 이것을 외면하고 노동자들이 억압과 착취를 당하다가 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분노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력 사건만 대대적으로 보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은 잘못이죠.
그리고 지금 뭐 예전 노사정위원회가 지금 경사노위로 바뀌었는데 이 사회적 대화 기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이 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기구인가 아니면 노동자에게 이 오늘날 경제 위기를 전가시키고 또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는 그것이 이 사회적 대화 기구라면 이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산업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산업 위기 눈앞인데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카풀 등 신산업 기존 산업계 반발을 비판하고 있고 민노총 이익단체만 살수 있는 신산업의 갈라파고스 뭐 외딴섬이라고 표현했네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계의 반발을 말할 때 노동자의 생존권을 분리해야죠. 택시업계의 기득권과 택시노동의 생존권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건 배치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택시업계가 택시노동자들의 완전월급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택시노동자들이 막장이라 불리는 그런 택시 어떤 삶의 현장에서 장시간 전임금 노동에 시달리면서 고통받아왔습니다. 카풀을 이제 얘기하면서 민주노총과 이익단체인 택시업계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죠. 택시업계, 이익단체인 택시업계와 정말 생존권을 투쟁하는 택시노동자들은 앞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그래서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그게 파업이냐 휴업이냐 이게 불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만 왜 여기에 민주노총을 결합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조선일보가 민노총을 계속 민노총 뭐 다른 자본신문들이 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조선일보가 특히 뭐 민노총 선두에 서서 민노총이라고 하는 악의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조선일보를 조일보라고 불러야겠네요. 이런 조선일보의 상투적인 민노총 공격은 이 하이나 즉 본성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자본 편향적인 뭐 그런 입장에서 당연히 민노총을 공격할 수밖에 본능적으로 민노총을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사설 경우에 이 카풀과 관련해서 민주노총 이렇게 공격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경신문은 택시 승차 공유 공생 방안 찾아내는 게 국회 할 일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네요. 역시 택시업계와 승차 공유 즉 카풀의 공생 이전에 택시노동 생존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노동자들의 공생 방안을 배제한 이 택시업계와 승차 공유 업계 간의 이 공생 방안. 이것은 역시 그곳에 일하는 착취당한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배제되는 것이죠.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메티스 퇴임에다 북한은 속내 노골화 시작, 한반도 어디로 가나 라는 제목 사설에서 한미동맹을 모르는 트럼프와 북의 가짜 비핵화 속내가 맞부딪히면 현재의 정세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동아일보는 한미 이딴 대북 유화 메시지 북 오판 말고 대화 응하라 라는 제목 사설에서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인정한 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의약품 지원을 결정한 점, 이것을 이제 대북 유화 메시지로 보고 북한은 여기 오판 말고 대화에 응하라,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응하라, 뭐 그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미 동맹을 우위에 두고 한미 동맹을 하위적 개념으로 두고 있습니다. 미국 제국주의 군대의 전지구적 파병과 이로 인한 미국 예산 부담에 대한 트럼프의 현실적 판단, 이것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두 배로 시키기 위한 한국에 대한 압박 전술일 수도 있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는 북미 교섭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서로 진전된 문제이지 다른 뭐 부차적인 남북 교류나 남북 관계 인도적인 주의적인 차원 이런 것만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판글에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검사 50명이 5개월 이잡듯이 뒤져 만든 공소장이 38곳이나 틀렸다니란 제목의 사설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부분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이렇게 38곳이 틀렸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네요. 뭐 공소장이 틀렸다면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한 거고 검찰이 책임져야 할 문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죠. 재판 거래 등 위헌적 사법농단을 한 세력들에 대한
이거 사법적 처리가 본질이지. 뭐 공소장에 좀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뭐 검찰이 그런 정말 부실한 공소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문제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적은 거고, 여기서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위헌적인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사실혼도 가족 인정 추진, 가족 개념의 진화, 정부가 이제 추진한다는 것인데, 굉장히 옳은 일입니다. 꼭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결혼으로 인정되는 것. 이건 굉장히 국가주의적이, 전체주의적인 것이죠. 그리고 가족 개념도 굉장히 많이 지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바뀌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물론, 이제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평등의 개념으로 이제 당연히 가야 될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 16조 1항은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 기간 중 또는 그것을 해소할 때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 항은 혼인은 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안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결혼은 평등한 계약 관계이며 상대를 소유로 생각하거나 구속할 수 없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뭐이 결혼은 평등한 계약 관계면 상대를 소유로 생각하거나 구속할 수 없고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뭐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앞부분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 36조가 규정한 조항들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사실혼도 가족으로 인정을 추진하는 부분이나 또이 가족관계 가족의 개념을 정말 현실에 맞게 다양화하는 그런 조치들은 굉장히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1년 7개월 만에 데드 크로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 지지율 처음으로 부정평가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다를 것이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탓이다. 소통과 협치의 리더십으로 전화위복하기 삼아야 한다. 매경신문은 문 대통령 국정평가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앞질렀는데 한국갤럽 조사 결과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경제 민생 문제 해결이 부족하다가 47% 가장 높았다. 그런데 이것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매경신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최저임금 인상 등이 상징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이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 정책 때문이 아니라 이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정부 정책이죠.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균형과 평등한 분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한 탓이죠. 물론 최저임금 인상 한 10조 원 정도라도 인상하지 않았다면 이것만큼 더 격차가 벌어졌겠죠. 말로는 뭐 노동 존중, 공정 경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는 재벌과 부자 중심의 신자유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의 연장선상에 경제정책이 있다. 경제정책, 분배정책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벌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한 정부 두 목소리 헷갈린 재벌정책 제목의 사설에서 재벌개혁 속도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다. 그런데 뭐 사실 재벌개혁은 물 건너간 것이죠. 지금 뭐 재벌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은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적폐청산의 핵심이 박근혜 정권과 재벌과의 유착관계였는데 전직 대통령들은 다 감옥에 있지만 재벌들은 다 지금 풀려난 그런 상태고 정부의 경제정책도 재벌을 앞세운 재벌개혁은 당연히 물 건너간 것이죠. 제가 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헌법 11조 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근거에서 이런 사회적 특수계급인 재벌은 당연하게 해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기부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얼어붙은 사랑의 온도탑에 뜨거운 온기를 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을 상징하는 사랑의 온도탑 상승 속도 올해는 굉장히 유독 더딘 편이다. 이제
모금 잘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4,10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 달성이 좀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해달라. 뭐 이런 이제 사실이 있네요. 뭐 사회적으로 기부하는 것, 개인이 기부하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착취수탈한 돈으로 기부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착취수탈을 위장한 것입니다. 재벌 등 대기업이 편법, 정례나 상속의 방안으로 법인을 설립을 통해서 기부하는 것, 이건 사실은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방편이죠. 결국 서민들 주머니 터는 방식의 기부금 모집은 불평등 원인을 감추는 겁니다. 결국 뭐 길거리에서 이 현금 그 기금을 모금하는 것 다 서민들의 이 그 감정을 자극해 가지고 모금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보유세, 금융거래세, 부자증세를 통한 조세 부담률을 높이고 국가가 재정을 확충해서 국가가 복지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서민들의 이 감성을 자극해서 이렇게 모금해가지고 뭐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목표라는 게 4,105억이 지금 목표 1월 30일까지 목표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제도를 펼치는데 지금 4천억 가지고 이게 가당하겠습니까? 뭐 40조, 뭐 100조 이렇게 돼야 되는 문제죠. 기업 애로와 관련해서 함경신문은 기업 애로, 경청 속도 조절, 대통령 다짐 어디로 갔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저임금, 유급 휴일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실시도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헌법에는 안전에 관한 것, 휴식 휴가에 관한 것은 헌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인권선언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에는 이제 헌법에는 없지만 유급 휴일이나 연차휴가 등의 내용이 이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만으로도 세계 최장시간 노동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이 세계 최고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근로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주 64시간 연속적으로 노동을 시킬 수 있고 주당 64시간이면 유럽의 두 배에 달하는 노동시간입니다. 이런 그 야만적 제도를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기업이 이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서 그리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상한제로 만들어서 기업이 애로다. 그러면 뭐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생존권에 급급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세계 최고 산재율 연간 3,0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뭐 이런 것은 뭐 애로가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